네, 이번엔 또 다른 취업 준비생의 프로필을 살펴보겠습니다. 좀 많네요. 한 분이 더 있나요? 네, 네. 과연 누군지 궁금하시죠? 네.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 나를 보여줘! 자, 주인공 나왔습니다. 네. 전공 학점. 영어 영문학과 4.14. 그리고 드디어 우리 4점이 넘는 학점이 나왔어요. 대단합니다, 진짜. 이 눈으로 보게 되네요. 그리고 이제 복수전공으로 경영학과 했고요. 네. 언어 토익 895점. 기가 막힙니다. 토익 스피킹 레벨 7. 야, 이거 완벽한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영어를 좀 하시나 봐요, 이분이. 자기, 네. 아, 일단은 뭐 자격증. KBS 한국어 능력시험 2급. 모스 부호 마스터. 모스 부호 아니고 모스 마스터. 네, MBC 탤런트 6급. 야, MBC 탤런트 6급까지 있네요. 경력이 특이해요. 특이한 정도는 이건 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거의 이사님급인데요. 취미랑 특기는 볼링과 춤. 네. 춤까지 춥니다. 대내 활동을 보니까 호주 안델라이드 랑구학 랭귀지 코스 수료 웃길라고. 야, 랭귀지 코스까지. 예, 호주까지 갔다 왔다. 이거는, 야, 진짜 이거는 이분은 그냥 창업을 하는 것이 맞을 정도로 사장님 스타일이네요. 대박인 네. 것 같습니다. 누군지 좀 감이 오세요? 감이 좀 올 것 같은데. MC 탤런트 6급에서 조금 알 것 같은데. 볼링과 춤을 좋아하고 저 호주 갔다 온 얘기 보니까 네. 왠지? 네. 근데 보미 씨 프로필이 왜 나온 거예요? 아, 눈치채셨네요. 네. 역시 제 짝꿍 닿습니다. 아, 그럼 알죠. 자, 이 프로필은 제 프로필인데요. 네. 어떠신가요? 아니, 근데 왜 나온 거예요? 일단 뭐 다른 데 취직할 일이 없잖아요. 아, 제가 네. 우리가 이거 시작한 지 이제 6개월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방송을 하면서 얼마나 네. 성장을 했는지 테스트를 할 겸 그동안 배운 내용 잊어버리지 않고 네. 잘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했으면 해서 들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대표님께 여쭤보는데요. 이 보미 씨 좀 프로필을 보고 있으면은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는 좀 인상 깊게 봤다 이런 부분이 좀 있으십니까? 프로필 보고 느낀 게 이거 네. 거의 결혼 중매요. 그쵸요. 이 정도면 1급입니다. 네, 1급. 그러니까 6급이 아니라 이 정도면 1급이에요. 1급이죠. 아~ 대박이죠. 부담을 느끼고 그리고 엄친아요. 엄청 친해지고 싶은 아이. 네네. 아이군요. 네. 네. 근데 지금 봤을 때 스펙이 굉장히 좋은데 예. 기업에서는 사실은 위험해요. 왜요? 잦은 이직자. 그만둘 사람이에요, 잘못하면. 왜냐면 너무 뛰어나서 여러 개 스펙. 많죠. 스펙이 많아서 어디든지 스카우트 제안 받으면 갈 수 있는 분이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이직을 안 하고 네. 차라리 멍 때려도 좀 버리버리해도 계속 있을 분을 원해요. 충성, 네. 로얄티를 네. 원해요. 로얄티. 네. 네. 근데 지금 이 봤을 때는 좀 불안해요. 뽑았을 때 조건이 네. 조금 안 맞거나 그러면 어디든지 갈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탤런트를 하셔도 되고, 예. 언론사, 방송사 다 갈 수 있어요. 뭐 댄스 동아리 호주도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어요 지금. 네네. 그렇죠. 예. 볼링도 칠 수 있어요. 심지어. 예, 볼링도. 예. 네. 맞아요. 아니 근데 보미 씨는 거의 지금 보니까 방송 3사 중에 두 개 KBS 한국어 능력시험 2급, 뭐 MBC 탤런트 6급 저게 있는데 아니 탤런트도 했었죠? 그러니까 제가 예. 아나운서를 하기 전에 처음에 탤런트 네. 연기부터 시작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페이 측정 기준의 등급이 나와요. 그래서 예, 6급이 진짜. 기본 등급이긴 한데 와. 잠깐 연기를 한 경험 때문에 저런 자격증이 또 있네요. 그러니까 역시 잦은 이직자. 잦은 이직자죠, 정말. 네, 그렇게 예. 말씀하시니까 또 뜨끔하는 부분이 있네요. 근데 또 네.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런 사람 왔을 때 한 번쯤은 이직을 하더라도 일단 뽑고 봐야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진짜. 무조건 솔직히 이분을 안 뽑으면 좀 바보라 생각이 들 정도로 완벽하게 진짜 사장님. 아이고 왜 그러세요? 정교 회장의 법대 출신의 엄친아 대표 유재 씨.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아 근데 저는 사실 네. 이래봬도 네. 그 여기 아나운서가 되기 전에 네. 많은 회사에 좀 지원했다가 떨어진 아픈 기억도 있어요. 그 멘토님이 말씀하신 이유에서인지 아니면 뭐 제 실력이 부족해서인지 아무튼 저도 탈락한 수아린 기억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취준생들의 마음을 모른 척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보다 그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나섰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과연 취업을 부탁해 여신 황보미 씨는 어떻게 과연 자기소개서를 썼는지 한번 지금 바로 확인해 볼까요? 이게 막상 제 걸 공개하려니까 좀 떨리네요. 아닙니다. 자, 먼저 제가 쓴 부분은요. 네. 경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일단 뭐 어떤 질문이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신의 인생에서 실패를 겪었던 때는 언제며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을까?
야 실패를 이 보미 씨가 실패를 해본 적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뭐 당연하게 드는 것 같긴 한데 선생님 근데 이거 기업체에서도 이게 지원자들의 실패 경험에 대해서 좀 많이 묻는 게 저도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좀 뭘까요? 기업에서 실제로 낙담하고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일으켜지고 승진에서 누락되고 그런 안 좋은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때마다 사회생활을 이분이 잘할 수 있을지를 보는 거예요. 실제로 면접 때도 많이 물어요. 실패했던 경험이 뭐고 힘들었던 경험이 뭐고 소위 말하는 대여받던 경험이 있는가 사람한테 요새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실패 경험 묻는 이유는 실제로 기업에서 실패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로 감당할 수 있는 멘탈과 능력이 되는지를 보는 것이다. 예.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실패에 대한 그 크기가 어느 정도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실패에 대한 좀 평범하게 살아왔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인생에서 뭐 크나큰 실패 경험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실패 경험을 이제 어필이 되는 실패 경험이 있고 어필이 안 되는 실패 경험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예, 실패 경험에서 그걸 추출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뭐 아까 아나운서님 같은 경우에는 취업에 이렇게 좋은 스펙을 가지고도 여러 번 낙방했다는 그런 실패를 맛보았잖아요. 네. 그걸 통해서 본인이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고 그 과정에서 진로적성검사나 현업에 계신 분들의 지원을 받아서 언론인이 맞겠다는 확신을 갖고 뭐 아나운서 쪽에 지원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실패는 또 다른 솔루션을 만든다. 이런 소제목을 해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거고 이제 그 유재한 MC 같은 경우에서도 실제로 인사 담당이나 이제 그 총무팀에 이제 들어갈 꿈꾸는 법학도 혹은 나중에 판검사가 되실 이제 고시 준비도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아마 늦쯤에 안 해보셨다고 하더라도 해봤다고 하시고 근데 이제 사회에 염증을 느껴서 실제로 법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치보다 내가 만든 곡을 통해서 세상을 좀 바꿔보겠다. 이런 실제로 이런 생각을 제가 대신한 거죠 지금. 이런 내용을 이런 내용을 자기소개서 쓴다면 실제로 그것도 진로 전공에 대해서 다 또래들이 취업할 때 나만의 길을 걸었던 것도 그 당시에는 실패 경험이에요. 어른들이 보기에는 그런 실패를 나의 꿈으로 승화시켰다는 점 이런 걸로 어필을 해서 실패가 어떻게 지금 기업의 보탬이 되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소개서를 직접 읽는.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황보미입니다. SBS 스포츠에 입사 후 야구 매거진 프로인 베이스볼 S 메인 MC를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 맡게 되는 큰 역할에 부담감이 느껴지기도 했고 야구 개막전까지 2주라는 준비기간은 짧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신입이었던 저를 믿고 기회를 준 회사에 보답하고 싶다는 생각에 개막전까지 연습 또 연습에 매진했습니다. 여기는 잠실구장입니다. 잠시 후 두산과 롯데의 경기를 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걱정 반 설렘 반으로 야구 시즌이 시작됐고 낯선 야구 용어들은 물론 생방송 중 발생하는 많은 변수들은 큰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아, 피디님 죄송합니다. 아, 보미 씨, 야구의 야자도 몰라서 이거 어떻게 스포츠 방송 한다고 그래? 실수라도 하는 날이면 호된 꾸질함에 울기도 했고 좌절감을 느끼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들은 냉정하게 결과만 보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정들을 핑계로 변명만 하고 있을 순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노력 부족일 뿐이다라는 생각으로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해 방송이 없는 날에도 선배의 방송을 참관했고 수시로 경쟁사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였으며 선배들을 귀찮을 정도로 따라다니며 제가 했던 방송에 대한 모니터링을 받고 직접 야구장 현장에도 뛰어다니며 더 나은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 보미 씨, 오늘 방송 좋던데 그 야구 용어도 되게 알고 싶게 잘 설명을 하고 나중에 또 일해요, 우리.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 결과 한 시즌을 무사히 마치며 현직 아나운서로서의 프로의 자세를 익힐 수 있었고 조직 생활에서 선후배의 따뜻한 동료애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방송이 나 하나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PD와 작가, 모든 스태프들의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시행착오도 있었고 스스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지만 그 순간마다 묵묵히 제 실력을 다지며 끈질기게 했던 노력들이 인정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야 좋네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걸 뭐 뽑아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막 그런 것 같아요. 모니터 보면은 그 불량 픽셀이 보이지도 않는 거 이렇게 찾아야 되거든요. 공정에서만 찾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찾으려면야 찾는 거지 사실상 이건 완벽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제 파트너답게 팔은 안으로 굽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 네, 멘토님이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솔직하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일단은 그러니까 글은 굉장히 많이 쓰셨잖아요 길게. 근데 소제목이 좀 집착하는 편인데 소제목이 없다. 소제목을
길이 글이 길 때는 단락별로 나눠서 써서 이게 눈에 확 들어오지 않거든요. 굉장히 네. 뭐 본인이 생각하는 성격의 장단점 같은 경우에 강심장은 저만의 든든한 무기 있잖아요. 그 예. 위에다 예를 들면은 그 누구보다 강한 멘탈의 소유자 이런 식으로 좀 이 어떤 내용을 듣는지를 딱 들어가야 돼요. 네. 예.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떨지 않는 엄친아가 아니라 아이 뭐 이런 식으로 예 들어가야 되는데 소제목이 없는 점이 첫 번째 지적상. 네. 그거는 그 당시 아마 소제목 안 쓴 이유는 자신감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 당시 내가 합격할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안 썼을까요? 네. 예. 이미 합격해서 이게, 안 써도 된다는 생각? 뭐 표현을 처음에 이게 기타 경력이 작년 3월 네. 뭐 2003년 2월에 뭐 4학년 1학기 때 이런 표현을 네. 사실 쓰는 게 아니에요 별로 눈을 지루하게 만들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냥 바로 나와야 돼요 SBS 스포츠 입사 직후 이런 식으로 예. 입사 후 아니라 굉장히 끌어들이게끔 예. 네. 그 저기 지금 보면은 실수라도 하는 날이면 호된 꾸지람에 울기도 했고 좌절감을 느끼는 순간도 많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실제로 맞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떠한 실수라도 한 날이면 예. 예, 호된 꾸지람에 어떠한 꾸지람에 뭐 예를 들면 뭐 좀 더 구체적인 예, 원산 폭격을 당했다든지 어떤 혼났던 그런 예를 든 거예요. 그것은 좀 여성분이라 예, 그러니까 그 정도야지 이제 와닿으니까 예를 든 거예요. 예. 좌절감을 느끼는 순간도 많았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들은 냉정하게 결과만 보기 때문에 이런저런 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나오는데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이 내용이. 네. 방어를 잘하셨어요 굉장히. 이야. 자 그리고 두 번째 줄 밑에 보면 모든 것은 노력 부족일 뿐이다 라는 생각으로 하셨는데 자, 이거 이 멘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이게 본인이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면 누가 어떤 책을 보고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노력 부족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뭐 어쨌든 방송은 결과물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제가 뭐 어떤 사전에 핑계가 있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노력으로 다 채울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만약에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 방송이라는 게 시간 투자를 많이 해서 연습을 하면 그만큼 더 완벽해지나요? 아니면은 그냥 타고난 끼나 재능인가요? 둘 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을 써주셔야 돼요. 노력이라는 부분보다는 노력은 누구나 박찬호 선수도 노력하고 저도 노력하고 다 노력하잖아요. 네. 어떤 노력? 자, 모든 것은 밤을 새지 않는 시간 투자의 부족일 뿐이다. 예를 들면 구체적인 얘기가 살짝 나오죠. 노력이라는 단어보다는 네. 예, 그 정도. 그리고 지금 그 마지막 주 보면은 네? 모든 스태프들의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자, 이거보다는 기업에서 좋아하는 것은 협업. 그리고 코어, 영어로 코워크라고 네? 하죠. 코워크, 네네. 협업, 협동, 단합의 중요성. 이렇게 그런 표현을 좀 많이 쓰셔야 돼요. 네. 스태프들과 협업을 하잖아요. 네네. 협업의 결과물이다. 그래서 노력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와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 쓰셨어요. 잘 쓰셨는데 아까 네. 말씀드린 소제목 부분 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인 예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부분 네네. 그리고 네. 글을 조금 더 줄였으면 좋겠다는 부분 그 외에는 만점. 네, 이번에 황보미 아나운서가 직접 쓴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썼을까 한번 얼른 읽어볼게요. 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강심장은 저만의 든든한 무기입니다. 처음 방송을 시작하던 때부터 그 진가가 나타났습니다. 현장 수훈 선수 인터뷰 때 막판 뒤집기로 결과가 바뀌어 미리 준비한 인터뷰 질문이 무용지물이 된 적이 있습니다. 질문은 다시 작성할 시간도 없었기에 심호흡만 한번 크게 하고 바로 인터뷰에 투입되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당황스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짜릿한 역전승의 상황 속에 녹아들어 즉흥적으로 질문을 했고 그 결과 스태프들로부터 박수를 받으며 끝낼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베이스볼 S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보민 씨, 아무래도 안 되겠어. 시간 좀 끌어줘. 이게 승패가 끝나려면 조금 멀었는데 어쩌지?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영상이 시간이 안 돼. 다른 경기장의 연장전의 경기 결과를 기다리며 30분간 즉석에서 생방송을 이끌어갔습니다. 진땀나는 기억들이지만 이런 소중한 경험들이 내공으로 쌓여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내면은 단단한 강심장을 가진 외유 내강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반면 급한 성격을 고치는 것이 저의 과제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코르륵코르륵. 아! 어이, 왜 그래? 2000장 되었어요. 야, 또 그렇게 좀 시켜 먹어야지. 딱 봐도 모르니? 이거 딱 뜨거운 비유 써있잖아요. 김 보란보란 나는데 누가 따라오냐?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한 거야? 네, 때로는 해야 할 일이 생기면 빨리 해결해보려 좋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두르는 바람에 종종 물건을 두고 외출하기도 하고 음식을 빨리 먹는 편이라 소화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요가입니다. 요가를 꾸준히 하면서 실생활뿐만 아니라 방송에서도 보다 차분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야, 뭐, 예, 뭐 고칠 게 없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굽는데, 이렇게 굽는데요. 양쪽 팔이 다 굽었어요. 그럼요. 아니, 근데 진심으로 얘기를 하는 게 이 앞에서부터 그 사실들을 잘 써가면서 자기의 그 단점이 무엇인지 아주 아주 잘 설명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고쳤는지 요가를 통해서 고쳐나갔다. 그러니까 어쨌든 나의 그 잘못된 점을 잘 파악하고 나는 이것을 이렇게 고치는 솔루션을 통했다. 이것 자체가 굉장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희 네. 메이는 멘토님께서는 그쵸? 지적을 해주실 겁니다. 팔이 밖으로 굽으시죠. 예, 이렇게 팔이 밖으로 꺾여지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장점은 네. 100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진짜. 네. 진짜 6급. 6급. 네. 6급 만점에 6급. 네. 100점 만점에 100점. 네. 단점은 단점 자체가 단점이에요, 지금. 장점에서는 에피소드가 너무 잘 나왔어요. 네. 정말. 그러니까 실제 아나운서를 안 해본, 네. 당연히 안 해봤겠죠. 안 해본 네. 제가 봐도 이게 그려져요. 어떤 상황이겠다. 와, 네. 진짜 대단하다. 근데 지금 단점에서는 먹다가 입천장을 대어서 이제 얘기를 이제 하셨잖아요. 네네. 그건 물론 에피소드지만. 네네. 근데 그래서 음식도 빨리 먹는 편이라 소화가 안 되는데 시작한 것이 요가다? 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단점을 개선하는 얘기도 안 나오고 급했나 봐요. 뭐 약속이 있었나 봐요. 어디 저녁 때 쓰신 것 같아요. 아마 약속 토요일 날. 예. 근데 지금 이런 급한 성격 때문에 요가 시작, 요가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요가가. 다들 요가, 뭐 인도 같아. 정말. 그래서 요가를 쓰시면 안 되고 다른 지원자들도 많이 이렇게 쓴다는 너무 요가 단어로 검색하면 다 요가예요. 진짜. 정말로. 요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요가 필터링. 네. 급한 일이 있어서 이런 거는 사실은 1분 1초가 되게 방송에서 준비를 제가 알기로는 네. 준비 과정에 있어서 정말 급박한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 같은 정말 급하잖아요. 준비하랴 네. 뭐 의상 몸 관리하랴 여러 가지로. 그런 상황에서 급하게 먹어도 전혀 지장 없이 완벽하게 방송을 하는 자기 관리의 어떤 습관을 기를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이 됐기 때문에 이 단점은 난 고치지 않고 그냥 두겠다. 이 단점 어떻게 보면 나의 실제 생활에서의 단점이지만 업무상에서는 강점이 될 수가 있다고 확신한다. 이거 즉흥입니다. 지금 즉흥으로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하는 게 좋죠. 갑자기 요가 음식 즉흥적이고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즉석 음식 같아요. 이번에는 뭐 제 의견도 한번 말해볼게요. 네. 재원이 B급 처방전. 네. 처방전. 어디 뭐 보면은 사실은 저에게 있어서 네. 이거는 이제 한 줄 처방이라면 솔직히 말하면은 네. 조금 덜 잘 써라. 왜냐면 너무 잘 써서 마치 대피를 해준 것 같은 의욕이 들 정도로 너무 너무나 멋있게 잘 쓴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사실상 깔 게 없지 않습니까, 선생님? 솔직히 우리가 깔라고 찾아보니까 까는 거지. 그쵸,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덜 잘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맞춤법을 다 틀려요. 이거 뭐만 잘 읽죠. 핫 이만 막 이런 네. 거 있잖아요. 음식도 발리 먹는 편이라고. 그러니까 요가도 요강 뭐 이렇게. 요강. 네. 요강. 펄라테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좀 편히 편히 갑시다. 알겠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똑소리 여신 우리 황보미 아나운서의 자기소개서를 보고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면접도 한번 해보죠. 네. 이번에는 실전 면접. 네. 어려운 질문 이제 세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무서워라. 첫 번째 질문이 실제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네. 면접식으로 답을 해주시면 되는데 네. 생방송 도중에 딸꾹질이 나왔어요. 딸꾹질. 네, 딸꾹질이 발생했어요. 네. 그 상황, 실제 상황이라고 치고 어떻게 할 겁니까? 안 지금? 멈추고 있어요? 멈출 수가 없어요. 안 멈추는 게 아니라 멈춰지지가 않죠. 그렇죠, 그렇죠. 보통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생방송이라는 가정하죠. 그렇죠. 녹화 방송이면 끊고 가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녹화 방송도 난처할 것 같은데 생방송으로 할게요. 네. 네. 일단은 제가 원 MC인지 아니면 이제 공동 투 MC인지에서 좀 다를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원 MC. 2MC로 하면 안 될까요? 1MC로. 예, 1MC죠. 1MC라면 사실 근데 이게 딸꾹질이라는 게 누가 이렇게 놀래켜 주거나 그렇죠, 그렇죠. 좀 일정 시간이 필요하단 네. 말이죠. 엄지까지.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네이버 실시간 네이트 1순위로 나오는 거는 딸꾹질 한 세네 번 할 때 이미 각오를 하셔야 되는 거고. 네. 그런 상황에 어떤 상황에도 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갑자기 네. 뭐 장염이 올 수도 있다든지 그렇죠, 그렇죠. 생리현상인데 배가 아프다거나 예. 그럴 땐 재치 있게 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지금 네. 딸꾹질이 발생했으니까 네. 잠시 양해를 네. 구하고 네, 네. 계속 방송을 하겠습니다. 네, 네, 네. 하지만 앞으로 제가
진행할 프로에 대해서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네네네네. 이렇게 재치 있게 하고 아예 그걸 감추려고 막 억지로 하면서 할 필요 없이 그렇죠. 실제로 유튜브에 많이 있어요. 그런 저는 영상이. 그거 있잖아요. 예전에 경제 프로그램 진행할 때 나라의 네. 경제를 얘기하는데 파리가 왔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전 그 멘트를 인용해보려고 했거든요. 좋죠. 그래서 나라의 뭐 경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네. 제가 갑자기 딸꾹질이 나네요. 정말 죄송한데 네네. 잠시 기다려주시면 빨리 멈추고 원활하게 다시 진행을 하겠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라고 하고 네. 최대한 참아볼 것 같아요. 그 실제로 그래도 그렇게 재치 있게 그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은 나올 수가 있어요. 뭐 저보다 더 잘 필드에 계셨던 분이지만 그쵸. 예, 그래서 일단은 어떤 이런 답에는 진지하게 답하기보다는 재치있게, 재치있게 재미있게 그냥 농담 담아게 하듯이 네. 예, 해야 될 멘트를 알리고 뭐 이 기회에 오히려 저희 방송에 대해서 실시간 검색 1순위가 되게끔 알리겠다 네. 뭐 시청자분들은 그걸 뭐 불법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딸꾹질이 다 좋게 봐주실 겁니다 아마 네. 오히려 더 유명세를 치르겠죠 예. 네. 그리고 재치있는 질문에는 같이 재치 있게 답하고 진지하게 하면 더 이상해집니다 분위기가 진짜 딸꾹질 나와요 면접장에서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네. 두 번째 질문은 좀 어렵 이건 심각한 질문이에요 네. 이런 거에 재치 있게 답하면은 고문관됩니다 뭐냐면은 네. 가족 상을 당했을 때 돌아가서 사고를 갑자기 당하거나 네. 준비되지 않은 상이에요 그러니까 상을 당했을 때 네. 생방송에 잡혔고 있는데 집에서 네. 지인한테 연락이 왔어요. 지금 예, 예. 돌아가셨다고. 네, 네, 네. 갑자기. 네, 네. 그럴 때 네. 어떻게 말을 하고 집에 가시던지 네, 네. 방송하는지 그건 당연히 네. 정답은 없어요. 그렇죠, 사회생활에 그렇죠. 정답은 없으니까 네, 네, 대신에 네.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지셔야 됩니다. 네, 네, 그렇죠, 그 답이.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상황이면 이게 면접 질문이에요. 아, 이게 재치 있게 답하면 네. 큰일 나요? 아 그렇죠. 일단은 저는 일단 제가 상주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바로 그 연락을 받자마자 상 장소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에 대한 사후 조치는 달려가는 동안에 전화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 특별히 회사에 남아서 내가 할 것들이나 아니면은 나의 대타를 구하거나 이런 것들을 회사에 남아서 한다기보다는 전화를 받자마자 일단 달려가는 것이 원칙이라 생각을 하고 달려가는 동안의 그 상황 동안 전화로서 빨리 저의 대타를 구할 것이며 제가 대타를 구한 다음에 PD님께 연락을 드려서 대타까지 구해 놓았으니 죄송하지만 허락은 못 받았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조금만 이해를 부탁드린다라고 하고 저는 상을 치르러 갈 것 같습니다. 예. 예, 정답은 없어요. 정답 예. 없는데 듣는 사람이 이제 공감이 되고 납득이 되면 합격이 예. 되거든요. 예. 그 호감으로 이어지니까 예. 같이 일하고 싶은.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잘 예. 말씀을 참 잘하시네요. 예, 그래서 네. 진지하게 아주 재치 예. 없게 예. 예. 잘하셨습니다. 이건 진짜 진지한 거. 예, 진지하게 해야 되니까. 근데 예. 실제로는 기업에서 듣는 평가하는 면접관이 네. 사람마다 다른데 네. 실제로 이렇게 말씀을 대답을 하시면은 면접관이 되게 좋아서 합격하는 케이스도 있고 실제로는 떨어뜨리는 사람도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1위 우선이지. 그 사람이 처하는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 사람이 평가자가 네. 실제로 모 그룹사에서 실제로 이렇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예. 아나운서가 아니라 기업체에서 예. 위에서 못 가겠어요. 1위 중요한데 무슨 해외 뭐 나가는 거였거든요. 나갔다 와서 네네네. 가라. 이 기업에서 그런 네네. 게 어딨냐.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런 거에 불만이 있던 사람 면접 때 이걸 꼭 물어보더라고요. 그분이 그다음부터 그 부장님이었는데 면접 때마다 이런 상황이 어떻게까지 물어봐요. 그래서 지금 유지한 MC님처럼 답한 사람의 공감대를 형성해요. 아 이분도 윗사람이 되면 밑에 보내주겠구나. 자기는 못 갔어요. 네네. 네. 그러면 이런 분들을 붙이겠죠. 예. 그리고 무조건 회사가 우선입니다 하는 사람들은 네네네. 그걸 거절했던 윗사람이 생각이 나서 떨어뜨릴 겁니다. 그러니까 평가하는 사람이 사람이라는 점을 항상 기계가 아니에요. 정답이 네. 없고 그렇죠. 네. 납득이 가게 하라. 공감이 가게 하고. 알겠습니다. 예.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 어려운 질문인데 이거는 이제 아나운서 분들이 이제 이게 뭐 바람직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네. 제가 까일 거를 대비하는 겁니다. 네. 악플로. 뭐죠? 예능화. 그러니까 예능화. 예능화인데 지나친 이제 연예인화. 예, 아나테이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그렇죠, 그렇죠. 네네. 아, 그 용어를 실화상식 용어로 네네네. 나왔어요. 네네. 그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아나운서 지망생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야 이거 야 진짜 어려워요 재밌겠다. 이거 되게.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방송 시장에 갈수록 무한 경쟁으로 가고 있고 더 이상 뭐 타사 방송국만이 라이벌이 아니라 뭐 MCN이라든지 이미 방송 루트 채널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본인만의 강점,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손석희 선배님처럼 전문적인 저널리즘으로 가던 아니면 아나테이너로 가던 본인만의 캐릭터와 강점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답, 그러니까 이렇게 답을 안 했을 경우에는 태클이 들어올 수가 없는데 네. 이렇게 답했을 경우에는 진짜 도박이에요. 어떻게 되면 그다음에 들어와요. 그러면은 본인 이제 유명 아나운서로 이제 지금 지망생이지만 우리 뭐뭐뭐 방송국에 입사해서 이제 뻗어 나가서 네. 잘 돼서 이제 프리 선언을 하시거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본인이 그렇게 자기 커리어에 대한 확신하면 그런 상황이 되면은 분명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라고 물어봅니다. 진짜 추가 질문이 들어왔다 치고 한번 혹시 가능한가요? 어떻게? 네. 저는 이 회사에 입사 지원서를 쓴 순간부터 이 회사에 뼈를 묻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분이 제일 위험해요. 뼈만 묻어. 뼈만 묻고 예, 살도 살은, 혼도 영혼도 살과 영혼도 다 빠져나가고 뼈만 묻어요. 예, 살은 프리하다. 제가 봤을 때 이제 관상학적으로는 프리예요. 그래서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어떤 소신 있게 답한 건 좋은데 네. 그럴 때 덧붙여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까지 하고 다만 저 황보미의 경우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답한 거잖아요. 네. 본인까지 휘말려들어서 답하면 안 되거든요. 어떤 점수를 따야 되는 목적이잖아요. 네. 나중에 프리 선언을 하시더라도 연예인이 되건 가수가 되시던 네. 면접은 붙어야 되기 때문에 네. 면접의 목표는 합격이다. 네. 그렇다면 일단 합격하려면 네. 최소한 찍히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라고 한 다음에 다만 저는 그러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황모비 아나운서가 직접 취업 준비생이 되어서 자기소개서 평가부터 면접까지 네. 치렀는데 모비 씨 오늘 어땠습니까? 아 정말 옛날 생각 나네요. 저도 뭐 기업체도 그렇고 아나운서 방송사 시험도 그렇죠. 많이 보고 했는데 그때 기억이 막 새록새록 나면서 지금 취준생들의 마음을 좀 이해하게 되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재현 씨가 어떤 점수 받을지 그것도 좀 기대가 됩니다. 떨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네, 취업은 부탁해 MC로서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공부 많이 해서 올게요. 화이팅! 대한민국의 모든 취업 준비생이 취업 전쟁에서 살아남는 그날까지 취업을 부탁해는 계속됩니다. 취업을 부탁해!